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빵형의 자라자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에 날씨가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죠. 추웠다가 봄이 왔다가 다시 겨울이 왔다가 그런 관계로 제 목소리도 봄이 왔다가 겨울이 왔다가 아무튼 좀안 좋습니다. 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2024년도 프로야구 전력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력 분석은 이제 작년에 짤막한 리뷰 그리고 각 팀의 선발, 불펜, 타선 이제 모두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순서는 지난해 꼴찌라면 좀 그렇다. 최하위부터 상위 팀까지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짤막하게 팩트로만 해서 구성을 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키움 히어로즈부터 가겠습니다. 2023년 시즌 리뷰를 좀 해드린다면 작년에 58승 83패 3무 승률이 4할 1푼 1리였거든요. 시즌 초반에 이제 타격폼을 바꾼 이종훈 선수가 부진에 빠졌고요. 그러면서 공격력이 좀 저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발진은 전반기 동안은 기대 이상의 좀 호투를 보여줬어요. 근데 뒤로 가면서 불펜에서 조금 문제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과 다르게 전반기부터 상위권에서 멀어지고 중위권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순위 양상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이정우 선수가 부상을 당했죠. 자, 그러면서 구단은 확실한 방향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팀 리빌딩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최원태 선수를 보내고 1라운드 지명권과 이주영 선수를 얻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원, 오상원 등 신인 투수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기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팀 리빌딩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시즌 막판에 안우진 선수가 이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작년 시즌에 이끌었던 이정우, 안우진, 이제 둘다 빠졌으니까 거의 뭐 차포 떼고 시즌을 치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유향거리는 이주영이라는 팀의 새로운 미래를 얻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유향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키움의 예상 선발은 아리엘 후라도 선수, 엠마누엘 데 헤이수스, 정찬원 선수, 김성기 선수. 그리고 이제 뭐 5선발로는 주승우 선수라든지 이종민 선수, 장재영 선수가 경쟁을 할것 같고요. 후라도 선수가 작년에 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1선발로 갈것 같고, 헤이수스 선수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켜봐야 될것 같고, 사실 키움이 그동안에 외국인 선수들을 나름 잘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두 명의 1, 2선발 그리고 정찬원, 김성기, 주승우, 이종민, 장재영 이런 선수는 이제 5선발을 경쟁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불펜은 필승조는 하영민 선수, 문성현, 이명종, 윤석원, 김재용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 가장 큰 위안거리죠. 조성우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펜에 특히 이제 마무리가 중간에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올 시즌에는 조상우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가면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 타수는 박수종, 김혜성, 이주영, 도슨, 송성문, 김희집, 최주환, 임지열, 그리고 김동원 선수 정도로 라인업이 꾸려지지 않을까 예상이고요. 이 타수 라인업은 뭐 조금씩 바뀔 수가 있겠죠. 아마 예상은 요 정도로 될것 같아요. 키움의 체크포인트는 이정우 선수의 MLB 진출, 안우진 선수의 입대. 똑같아요, 작년과. 전력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포를 뗀 키움이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시범경기 때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선수가 있어요. 네. 손영기 선수가 눈에 들어와요. 자완 투수인데 올해 신인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시범경기 때 던지는 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홍홍기 감독이 이 선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아마 체크포인트가 돼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혜성 선수도 이제 그 외국 진출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가 과연 올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또 보여줄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9위를 차지했던 하나 이글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작년에
58승 80패 6무 4할 2푼 9위를 차지했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하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보였다라고 좀 평가를 해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가 최하위는 면했다. 자, 시즌 초반에 하나는 외국인 투수 스미스 선수 그리고 타자 오 그리드 선수의 부상과 부진이 매우 아쉬웠죠. 사실 이 두 명의 선수는 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스미스 선수도 그렇고 오그리드 선수도 예상치 못했죠. 네, 부진도 있었고 뭐 스미스의 부상 이거는 너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시즌 중반에 이제 수베르 감독이 경질이 되었고요. 최원호 감독이 1군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팀은 9위에 그쳤지만 새로운 스타가 탄생을 했죠. 노시안이라는 새로운 스타가 이제 탄생이 됐고 하나 역대 세 번째로 홈런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노시안뿐만이 아닌 문동주 선수라는 걸출한 국대 에이스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역대 한국인 최고 구속을 찍었죠. 작년에 아마 160까지 이제 최고 구속을 찍으면서 문동주 선수가 등판할 때는 모든 팬들이 또 관심이 쏠리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인왕까지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그러니까 나름 하나는 작년에 9위라는 성적보다는 투타에서 앞으로 하나를 10년 이상 이끌어갈 수 있는 두 명의 선수를 발굴을 했다.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류현진이 1선발, 페냐 그리고 산체스 이 외국인 투수가 1, 2, 3선발을 맡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문동주 선수가 가세를 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1, 2, 3, 4선발까지는 어느 팀에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이 류현진의 합류로 선발진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작년 시즌 보면은 이 젊은 불펜 투수들이 좋은 유망주가 많거든요. 거기다 선발이 이제 탄탄해졌기 때문에 아마 올 시즌에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자 5선발 경쟁은 김민우 선수, 이태양 선수, 김기중 선수 거기다가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한 황준서 선수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5선발 경쟁도 치열하고 선발진이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예상 불펜은 필승조는 김범수 선수 그리고 정우람, 장시환, 한승현, 주현상, 김세현 등이 있고요. 마무리는 이제 박상원 선수가 맡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필승조로 간다면 제 느낌은 김범수 선수라든지 주현상 선수 이 두 명의 투수들이 7, 8회를 맡지 않을까 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예상 타수는 1번에 정은원 그리고 안치용, 노시현, 페라자, 최은성, 문현빈, 이진영, 최재훈, 이도윤 요 정도 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이제 페라자 선수죠. 페라자 선수는 우투 양타예요. 제가 이제 스프링 캠프 때 보니까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잘 칩니다. 오른쪽 타석보다는 왼쪽에 훨씬 더 강점이 있고 이번에도 시범 경기에서 왼쪽으로 홈런 하나 또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페라자 선수의 평가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 부분이 좀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하나의 외야 수비도 조금 걱정을 했는데 최은호 감독의 평가는 생각보다 외야 수비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지금 보시면 좌익수의 정은원 그리고 우익수의 페라자 선수가 있는데 전문 외야수는 이진영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진영 선수의 중견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자 거기에 부족한 점을 김강민 선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경기 후반이나 그리고 선수들이 조금 지쳤을 때는 김강민 선수를 좀 활용하지 않을까 외야에서 아마 조금 기조를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견수입니다. 네, 올해 이제 중견수로 많이 나가고 페라자 선수가 아마 우익수를 볼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좋아요. 하나의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류현진의 컴백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황준서 선수의 신인왕 도전. 이 부분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어찌 보면 하나가 가장 전력 보강이 잘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안치용 선수 영입도 있고 류현진 선수 있고 기존의 노시완, 최은성 거기다가 새롭게 합류한 페라자 선수 이런 선수들로 보면은
하나의 타순도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자, 이제는 리빌딩은 끝났습니다. 네, 이제는 윈나우를 해야 되는 하나 입장인데 아마 류현진의 합류로 최소 10승 플러스거든요. 시너지까지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하나가 15승 이상을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는데 시범 경기 때도 이제 만원 관중이 됐잖아요. 매진이 될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가 초반에만 분위기 타면은 제 느낌은 약간의 센세이션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삼성이 작년에 61승 82패 1무 4할 2푼 7리 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4월에는 5할 승률로 나름 선전을 했어요. 5월부터 급격히 추락을 했고 특히 이제 오승환 선수의 부진이 좀 뼈아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타선에서 구자욱 선수가 초반부터 좀 부상당해서 많이 경기에 못 나왔어요. 그리고 페렐라 선수가 재작년에 만큼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질 못했고 20개 이상 홈런 친 타자가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공격력의 부재가 저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시즌 종료 이후에 이종렬 신임 단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뀌었어요. 공격적으로 바뀌었죠. 이종렬 단장이 오면서 김재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삼성이 상위 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의 선발 로테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너 시볼즈 선수, 데니 레이에스, 그리고 원태인, 백정현, 최채용 선수, 그리고 이제 예상 불펜진은 필승조의 임창민, 김태훈, 이승현, 좌승현, 최성훈, 양훈, 뭐 마무리에 김재윤, 오승환, 때에 따라서는 임창민도 충분히 이제 마무리를 맡을 수 있는 그런 투수이고요. 삼성이 불펜의 뎁스는 상당히 좋아졌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박진모 감독이 선발 쪽에서만 조금만 어느 정도 기대했던 모습이 나오면 불펜은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상 타수는 1번에 이제 김현준 선수, 김성윤, 그리고 이제 구자욱, 그리고 맥키넌, 오재일, 강민호, 류지혁, 이재현, 김지찬 요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데이비드 맥키넌 선수는 세이브에서 뛰었어요. 일본 야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동양 야구에는 어느 정도 익숙함이 있다. 이런 동양 야구에 돌아가는 어떤 흐름이나 선수들의 느낌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의 이제 체크 포인트는 첫 번째는 마무리 투수는 누구인가인데 그만큼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펜이 이제 뎁스가 좋아졌으니까 오승환 선수라든지 김재윤 선수, 임창민 선수 마무리를 해봤던 투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는 외국인 선수 투타를 3명을 모두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의 이 3명의 외국인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이느냐 사실 외국인 선수는 저희가 이제 로또로 표현을 하는데 긁어봐야 되거든요. 두 명 이상은 기대했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삼성도 전체적인 그 전력 구성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 이 3명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뷰캐너 선수를 살짝 의사타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레이에스 선수가 생각보다 지금 별로라는 평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시즌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뚜껑 열어봤는데 안 좋으면 초반부터 안 좋은데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삼성도 뷰캐넌 선수를 여기 SNS로 조금 타진을 하지 않을까. 카톡 보내나? 아무튼 뷰캐넌 카톡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삼성도 아마 그 여러 보관들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은 외국인 선수 3명 모두 교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롯데의 자유연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는 작년에 68승 76패, 4할 7푼 1리 최종 성적 7위를 기록을 했고요. 자, 시즌 초반에 질주를 했죠. 한때 9연승을 달리면서 11년 만에 정규 시즌 단독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롯데가 봄에 강해요. 근데 이제 6월부터 좀 부진했고 6월 이후에 41승 59패 그러면서 9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후반기가 시작하자마자 5관권에서 좀 밀려났고요. 세대교체 중심이 돼야 될 한동희 선수가 부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대를 많이 걸었던 고승민 선수도 부진을 했고 결국 서튼 감독이 중도 사퇴를 하게 됐고요. 시즌 종료 후에 성민규 단장도 물러났습니다. 올해 롯데는 인풋 아웃풋 봤을 때 가장 큰 전력 보강은 김태형 감독이에요. 자, 롯데는 뭐 재계약을 했죠. 투수들은 일찌감치 네, 윌커슨 선수하고 찰리 반즈 이 두 명의 투수들을 재계약을 했고 빅터 레이어스라고 타자를 신규로 영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예상 선발진입니다. 네, 윌커슨, 반즈, 박세웅, 나균안 4선발까지 확정이 됐고요. 5선발 경쟁은 한현희 선수하고 이인복 선수가 지금 경쟁 중이고요. 심지민 선수도 원래 경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깨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해서 아마 조금 더 어깨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불펜진은 필승조는 진해수 선수, 김진우, 박진영, 김상수, 최준영, 구승민 그리고 마무리의 김원주. 그러니까 롯데도 불펜진은 좋아요. 네, 불펜진 나쁘지 않습니다. 선발진만 잘 버텨준다면 그리고 5선발 한자리를 한예희 선수라든지 이인복 선수가 잘 메워준다면 투수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롯데 예상 타수는요. 윤동희, 고승민, 레이에스, 전준우, 노진혁, 김민성, 박승욱, 유강남, 나승엽 이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레이에스 선수는 타격 능력 괜찮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경력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에서도 곧잘 했어요. 뭐 두드러진 않았지만 나름 괜찮았어요. 특히 이제 뭐 트리플 마이너에서는 2할 7푼 9리 20개 홈런을 칠 만큼 뭐 정교함, 파워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리스크는 뭐냐, 이 선수가 볼넷 대비 삼진이 너무 많아요. 기록을 보면은 볼넷이 36개인데 삼진이 124개.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빅리그의 콜을 조금 못 받지 않았나. 일단은 타격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KBO 리그에서 이 삼진 개수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운동신경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깨 좋고. 제가 이제 이번에 오키나와에서 이제 경기하는 거 봤는데 어깨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진 개수가 물론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롯데의 체크포인트는 역시 김태형 감독이죠.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이 얼마만큼 팀을 개선할 건지 이 부분이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고, 최대 변수는 나균안 선수예요. 네, 개인적인 개인사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롯데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민석 선수와 한동희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했거든요. 내복사근하고 이제 옆구리 근육 두 선수 모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결장을 해요. 그러니까 롯데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나균안 선수라든지 김민석, 한동희 선수들의 부상이 어떤 리스크를 만들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성구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타격의 중심 이동이 안 좋으면 삼진 개수가 많아지죠. 근데 이제 봐야죠. 근데 레이 선수가 캠프 때 치는 거 보니까 왼쪽에서 잘 치더라고. 그리고 어깨 좋고. 한번 봐야죠. 과연 레이 선수가 예전에 마이너에서 기록했던 볼넷 대비 삼진 비율이 또 얼마만큼 줄어들지. 일단은 스트라이크 아웃은 아무짝도 쓸모가 없거든. 제일 안 좋은 거거든, 타자 입장에서는. 자, 이번에는 기아 타이거즈로 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73승 69패 2무
승률이 5할 1푼 4리 6이었습니다. 작년을 리뷰를 해드린다면 기존에 이제 주전 포수였던 박동원 선수가 FA로 LG로 이적을 했고요. 시즌 전과 초반에 나성범 선수하고 김대웅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자원을 쓰지 못했다는 점, 이게 정말 큰 변수였죠. 거기다가 또 외국인 투수 앤더슨 선수하고 메디나 선수가 둘 다 부진했어요. 7월에 나란히 방출되었습니다. 투수 쪽이나 공격 쪽에서 핵심 선수들이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류지혁 선수를 삼성으로 보내고 김태군 선수를 포수 쪽에 영입을 했고요. 7월하고 8월에 24승 13패 1무 6할 4푼 9리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나성범 선수가 돌아왔을 때예요. 김대웅 선수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선수들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아마 팬분들은 실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9월하고 10월에 중요한 시기였죠. 이때 나성범, 최용우, 최원준, 박찬호 선수가 나란히 시즌 아웃이 됐어요. 기아는 작년에 3재였나? 부상이 그렇게 많았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선수들이 부상으로 시즌이 아웃되면서 결국은 이제 5강에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주요 전력 선수들 못 뛰었고 중요한 시기 또 부상 오고 이래서 기아는 작년에 5강에 가지 못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양현종 선수는 역대 KBO 리그 최다 선발승을 달성을 했지만 팀이 한 경기 차이로 가을야구 진출에 이제 실패를 했었죠. 네. 참 기아 팬들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부상만 없었으면. 올해 기아의 선발 로테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윌 크로우 선수가 영입이 됐고요. 제임스 네일 선수, 양현종, 이의리, 윤영철. 기아는 5선발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펜으로 넘어가면은 필승조, 전상현, 이준영, 임기영, 장현식, 박준표, 최지미, 아따 좋다. 마무리 정해요. 그러니까 기아도 지금 보시면은 마운드 쪽 나쁘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새롭게 합류한 윌 크로우 선수하고 제임스 네일 이 두 명의 외국인 투수가 얼마만큼 해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기대대로만 어느 정도만 해준다면은 불펜이 지금 좋잖아요. 옆구리 마무리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구성 자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아가 투수 쪽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예상 타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 박찬호, 그리고 이제 김도영, 나성범, 최용우, 소크라테스, 김선빈, 이우성, 김태군, 최원준. 예상입니다. 물론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요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기아는 소크라테스 선수가 다시 재계약을 했고요. 소크라테스 선수는 매력이 있죠. 왜냐면 홈런도 치지만 수비도 곧잘 해주고 그리고 도루 능력도 가지고 있고 제가 이번에 캠프 가서 본 건데 깜짝 놀랄 만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윤도현 선수. 네, 전 진짜 가서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런 선수가 왜 2군에 있었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스카우트들 뭐 하는 거야. 윤도현 선수가 원래 작년에 2차 2라운드 15번째로 기아에 지명이 됐거든요. 2차 2라운드 15번 돌 때까지 윤도현 선수를 안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도영과 윤도현 선수는 거의 라이벌 관계가 될 만큼 고등학교 때 되게 잘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상 타순의 라인업,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에는 안 들어가지만 아마 올해 윤도현 선수를 많이 볼 겁니다. 지금 이범호 감독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가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아요. 새로운 무기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윤도현 선수가 입단하자마자 부상당했어. 그래서 아마 2군 경기라든지 여러모로 경기 많이 못 나왔거든요. 근데 몸 좋습니다. 몸 단단하고 발도 빠르고 사실은 이제 기아의 내야진들 특히 이제 내야 뎁스가 조금 항상 걱정거리였거든요. 아마 그런 리스크를 윤도현 선수가 다 없애지 않을까. 아마 선발 라인업도 아마 이름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기아의 체크포인트 이범호 신인 감독의 선임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이게 좀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기아 팬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던 양현종의 모습이 얼마만큼 유지가 될지
요걸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력은 리그에서 상당히 강하다. 윤도현 선수가 얼마만큼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이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